임신했을 때 가입한 태아 보험이 100세 만기던데요. 어린이 보험으로 바꿔줘야 할까요? 아니면 어린이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? 고민됩니다. 또 이번에 사연자는 아이가 또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. 태아보험에서 어린이보험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선생님, 답변 부탁드릴게요. 보통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많으신 분들이 30세 만기나 100세 만기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.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보장도 있을 테고 지나다 보면 좀 더 필요한 보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가 건강하고 딱히 크게 아픈 데가 없다라고 하면 갱신형으로 변경을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. 입원 이력이 많고 병원 가는 일이 잦다면 바꾸는 것은 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.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태아보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입할 때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선천적 질환에 대한 장애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산모특약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